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u.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경배와 좋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교우 중 한 명이 오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어떤 누구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는 이슬람에 관한 확실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라.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충실한 종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삶을 본받아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모든 거짓된 신들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을 올바른 길 시라뚤 무스타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과 책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유도하고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가르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순나에 따라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기쁨을 얻는 것에 그 무엇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배 그리고 훌륭한 품성은 매 순간순간 모든 측면에 반영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 따우히드에 대한 의심 없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 꾸란 구절처럼 그대는 명령받은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 굳건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종복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배 행위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모든 종류의 가식과 과시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품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나는 고귀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선지자의 훌륭한 성품을 그대로 본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품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애정, 친절과 예의 바름이 우리의 가족 생활을 지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거짓과 기만, 억압과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인과 공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 그리고 훌륭한 품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 배려와 애정, 형제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선지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배우자에게 서로 충실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그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월함도 없이 오직 그분에 대한 경외심에만 있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슬람이 가르침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평생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단지 샤하다를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며 그 실천에 의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이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 방향으로 삶을 유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로막는 미움과 증오심, 적개심과 시기심과 같은 사악한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구랑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알라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성구란 4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쿨루카 울리하다 와스타그피룰라힐리 왈라쿰 파스타그피루후 인나후 후와가프루라힐리.